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광주를 찾아 5.18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처음으로 예정돼 있던 5.18 국립묘지 참배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취소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5월 3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지난해 장관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5월 단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송 장관은 38년 전 군이 광주 시민들에게 큰 아픔을 남긴 것과 관련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5.18 성폭력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9월 발족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즘에 신문에 나는 뭐 성문제, 폭력 문제라든가 그 이외에 모든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다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송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송 장관이 묘지에 도착했을 때 5월 단체 일부 회원들이 과거 5.18 왜곡 조직에 가담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었고 송 장관은 이를 광주 시민과 갈등 관계로 비춰질까 우려해 참배를 취소한 겁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실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그 방문이 기존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될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고 하지만 5.18 기념재단은 광주 시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참배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송 장관은 오는 5월 5.18 유가족들을 국방부로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 다음 기회에 광주를 방문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